No.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미국의 선진 기술을 좀 배워왔거든요. 그걸 한번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주짓수 서브미션 기술에는 모든 공통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 말이. 모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쉽게 어떤 서브미션이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선진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죠. 우선은 제가 마운트에 깔렸어요. 마운트에 깔렸는데 이제 제가 수습을 잘못하면, 이스케이프를 잘못하면 정말 문제에 빠지겠죠. 뭐 맞을 수도 있고, MMA 상황이면. 아니면 제가 뭐 밀어내다 보면은 상대방한테 이런 식으로 안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잘못하면 상대방이 팔을 펴서 이제 꺾이겠죠. 꺾기 시작하죠. 이때 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당황하지 말라고 하시죠.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지켜야 될 거.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딱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술 이름이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기술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더블 탭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로 보셨나요? 기술 바로 풀리. 이 뭔 개소리야! 이거는 어떤 서브미션이든지 공통적으로 바로 씁니다. 자, 이 더블 탭핑 기술은 초크에서도 응용되는데요. 잘 보세요. 자, 손을 당하지 마, 손 피고 타타. 아, 더블 탭핑은 아메리카노 상황에서도 바로 연결되는데요. 잘 보세요. 자, 손 피고. 자, 삼각 상황인데요. 자, 보세요. 당하지 말고 손 피고 차차. 더블 탭핑. 차차.